일상 속 코로나19 전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지역 간 이동도 많아지면서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등 불분명한 감염 경로가 늘어 4차 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빠른 속도로 동해안 백사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난개발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백사장과 해안 침식의 문제점을 심층 보도합니다. 춘천시와 경기도 남양주를 잇는 제2경춘국도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14일 춘천시청에서 열립니다. 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이번 자리는 춘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을 위해 걷기 마일리지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잠시 후 헬로TV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